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 3일차 시간인데요. 오늘의 3일차는 특별하게 추가된 미션은 따로 없고 기존에 했던 미션에서 살짝 수정된 거랑 그냥 재미 요소로 약간 하나 넣은 거밖에 없어요. 아마 일단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진행하기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추가를 안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8번이 추가가 됐는데요. 8번에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면 그 포켓몬 알을 랜덤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어떤 알이 나올지 모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알을 하나 지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여기 모든 볼의 종류를 모을 시기가 있었는데 원래 마스터볼만 제외였거든요. 근데 펄파크 볼이라는 거 제외를 했어요. 그 이유가 그것도 마스터볼처럼 한 번에 거의 잡을 수 있는 볼인데 보스를 잡아야만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제외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원래 23개였지만 22개로 줄어들었어요. 여기 펄파크 볼까지 그 볼까지 제외를 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은 지금 지급할게요. 사실 알을 지급을 하고 알 수 있는 법이 있긴 있는데 미리 알아두진 않겠습니다. 원래 아는 법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알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알지 않고 그냥 할게요. 루테한테 랜덤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알을 지급했죠. 이 알은 오래 걸을수록 빨리 까진다는 거. 오래 걸으면 까지는 그런 걸음의 수이기 때문에 제가 신속도 걸려 있어서 아마 금방 까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번에 했던 대로 줄어드는 좌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줄어드는 좌표네요. 이쪽으로 날아서 가는 것도 날아서 가는 건데 알이 날아서 가는 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 걸어가기도 할 거고 걸어가야 포켓몬들을 더 볼 수 있어서 이번에 도치마론이나 그 팽돌이를 발견을 해야 제가 마스터볼을 하나 얻거든요. 새로운 전설의 포켓몬을 보기 전에 마스터볼을 빨리 하나 얻어두는 게 좋겠어. 이거 전설의 포켓몬 또 볼 각이거든요. 아, 나 말이 씨가 된다고. 아, 나 말이 씨가 된대. 아, 어딨어. 아, 이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아, 어딨어. 리버면 강인데. 그래봐, 여기가 리버란 말이야. 리버면 유쿠시 엠라이트 걔네들이거든요. 어디 있어? 이거 못 찾겠어. 이런 지형에서 뜨면 어쩌자는 건데. 이런 지형에서 뜨면 어디 있는 거지? 지형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대가 약간 낮으면 유쿠시나 엠라이트일 거예요. 아그놈이겠다. 밤이네. 밤이면 아그놈이야. 밤이면 아그놈이거든요. 저기 저거 아그놈같이 생겼는데. 아니 이거 이거 그냥 매기같이 생긴거네? 아그놈이 약간 파란 색깔의 전설의 포켓몬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진 사라지지 않았을거야. 아 이거 이런 지형에서 떠버리면 나보고 이게 물지형보다 찾기가 더 어렵다. 이거 어딨어? 이거 이런 아 어딨어 모르겠는데? 이건 못 찾겠는데? 아니 지형이 너무 안 좋았어. 그 리버니까 강가가 여기거든요? 강가 근처인데 여기도 리버긴 리버거든? 여기도 리버야. 아 여긴 리버 아니네. 리버가 이게 강가가 유쿠시는 원래 엄청 날아다니진 않는데 그 강 위를 헤엄쳐 다니긴 할 거거든요? 약간 위쪽으로? 근데 아 유쿠시래. 아그놈은? 근데 안 보이거든? 이거 놓친 각이야. 이거 없어. 이게 없네. 없는 것 같아. 놓친 것 같아. 이게 지형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리버가. 아 이번에 원래 이런 강가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그 애들이 추가되면서 강가에 나오게 추가됐거든? 저번에 한번 얘 누구냐 라티오스 잡을 때 나갔다 들어왔더니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엠라이트 봤다고? 나무 위에서? 엠라이트 또는 아그놈이긴 한데 사실상. 근데 나갔다 와버렸어. 나갔다 와가지고 아마 나갔다 오면 포켓몬이 초기화가 돼서 없어졌을 것 같아. 아니 왜 또 전설의 포켓몬 뜨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한다니까 나오냐. 사람 설레게. 일단은 지금 나갔다 와버렸기 때문에
방송 딜레이 때문에 이미 나갔다 왔었어. 나갔다 온 상태였어. 딜레이 때문에 나갔다 온 상태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쉽지만 나 겜모 왜안 풀? 아, 나 이거 안돼 있구나. 겜모 풀게. 괜찮아.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잠깐 그런 거는 기회가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지금 미리 말을 하자면 그 2일차 때도 못 발견했잖아. 근데 2일차 때는 진짜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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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거기서 뭐 파이어다 뭐 루기아다 가이오가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그 시간대에는 루기아가 안 뜨고요. 그 시간대에는 가이오가 안 떠요. 그리고 그 시간 거기에선 파이어가 안 떠요. 파이어는 그저에서 안 뜨고 뭐 깨비드리조가 아니라 칠색조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깨비드리조는 그 지형에서 아니 그 칠색조는 그 지형에서 안 떠요. 그 지형에서 안 뜨는 애들을 자꾸 뜬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다 모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고 유튜브 분들도 그냥 다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댓글을 다 확인했거든. 막몇초때 이거 뭐다 뭐다 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분도 댓글에 아마 뭐예요라고 하고 다른 분 얘기가 다 달라는 거 봐서는 확실하게 어떤 전설의 포켓몬인지 아무도 알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게 됐어. 전설의 포켓몬은 어떤 거였는지 그 누구도 알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얘기하면 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분홍색도 봤다고 하고 아마 유튜브에 올리면 뭐였다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 하이퍼볼 뭐 없네. 뮤도 거기 안 떠요. 뮤는 정글에 뜨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칠색조는 그 뭐냐 아 깜짝아 그 메사 지형이라고 점토 붉은 사막 지역에 떠요. 그래가지고 지형에 따라 뜨는 게다 달라서 제가 착각할 리가 없어요. 지형에 그 지형이 아니면 절대 안 뜨거든요. 타고 가라고. 오케이. 여기 콜드타이가다. 바다는 보기가 편해가지고 바다를 좋아해. 여기서 팽돌이 잡으면 저 마스터볼 지급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프리저 신전도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파이어 신전 얘기했었죠. 프리저 파이어 썬더는 신전에다가 어떤 아이템을 장착을 해야만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절대 안 나오고요. 그 신전은 다 각자 다른 데 있어요. 일단은 프리저는 여기 얼음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리저 신전이에요. 프리저 신전에 도착하게 되면 그 1번 미션이 물에도 지급이었거든요. 여기에 어울리는 거라 여기 필요한 물에돌과 보주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주랑 보주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냥 얼어붙은 보주를 그냥 줄게요. 얼어붙은 보주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켓몬을 잡으면 잡을수록 쌓이는 보주라서 여기다가 쌓이면 여기다 이렇게 껴놓으면 돼요. 여전히 333마리라나? 뭔가 여전할 것 같은데. 여전히 333마리일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거든요. 예전부터 333마리를 잡아야 채워졌어요. 지금 333마리 이제 너무 큰데. 갑시다. 여기서 얘가 눈꼬마인가? 눈꼬마다. 눈꼬마 여자애를 잡으면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각성의 돌로 진화를 시킬 수 있다고 유튜브 댓글에서 알려주더라고. 그때 우리가 그냥 눈꼬마랑 엠라이트 그 뭐냐 그 포켓몬이랑 아무튼 그 포켓몬이랑 성별 얘기를 안 했는데 댓글에서 성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알게 됐어요. 얘도 그냥 이따 하나 잡아둬야겠다. 레벨이 높네. 저기가 콜드타이거인가 보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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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얘 잡아야 돼, 얘 잡아야 돼, 얘 잡아야 돼. 야, 얘를 잡아야 내가 얘를 삼지라 시키면 그거야. 마스터볼 받을 수 있어. 얘랑 근데 모부기도 진화시키긴 해야 되는데. 내가 모부기도 진화시켜야 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얘를 삼지라 시키면 돼요. 얘랑 모부기랑 불꽃순이도 2단계지 않나?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진화만 시키면 됩니다. 하이퍼볼 던지고 보자. 좋고 하나 둘셋 오케이 잡았다. 이건 잡았다. 그쵸. 역시 잡았고 얘가 눈귀신인가? 얘가 뭐지? 얼음귀신이다. 얼음귀신 그냥 가볍게 없애고 불타입으로 이쪽에서 그러면 일단은 잡았잖아. 일단은 그러면 세 마리 다 모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 불꽃송이랑 여기 보시면 세 마리 다 잡은 거예요. 여기가 같은 세대야. 그래서 얘네를
3단계 지나만 시키면 제가 마우스 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꺼내가지고 마우스 볼을 받도록 해봅시다. 그 듣기로는 이 마폭시가 내 학습장치를 가지고 있다던데? 학습장치를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 하나 있을 거야. 가라도스 갖고 있나? 내가 지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송송! 아, 보송송이 가지고 있네. 넣어놓읍시다. 그리고 일단은 먼저 팽태자부터. 팽태자가 레벨업이 32 정도 찍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학습장치 껴놓고 이걸로 하면 될 거야. 보스는 마폭시로. 역시 가니까. 오, 이번엔 좀 센데? 그래도 데미지 잘 들어가죠? 아니, 진짜 3세, 아니, 7세대 애들인가? 6세대 애들인가가 진짜, 잠깐만, 잘못 봤다. 진짜 좋은 것 같아. 경험, 아니, 데미지가 레벨이 낮은데도 데미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응, 전설의 포켓몬. 버리고. 리미트 볼? 리미트 볼이란 거 없지 않아? 나볼 하나 받았거든? 리미트 볼 받았어, 리미트 볼. 잠깐만, 나이볼 있는 거 없는데? 없을 것 같은데? 오, 없다! 아싸! 리미트 볼 받았어요. 없는 볼. 게이득. 없는 볼 하나 받았어. 굿. 바다에서 전설의 포켓몬을 비교적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지금 시간대에 뜨는 전설의 포켓몬이 라티오스, 라티아스밖에 없고, 그리고 밤이 좀 되면, 뭐, 루기아나, 그런 애들 뜨긴 할 텐데, 루기아나, 가이오가가 뜨긴 할 텐데, 지금 밤인 것 같긴 하네요. 밤인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렇게 뜨진 않을 거야. 나는 이번에 민용이랑 만나뇽이랑 다 봐가지고, 약간, 아니, 다 바뀌어가지고, 약간 보거나 잡고 싶은데, 깜짝아, 부화됐대. 아, 글라이온이란 게 부화됐다네요. 아, 약간 심쿵했어요. 안에서 태어난 친구는 글라이온입니다. 아, 약간 심쿵했어. 저 멘트 떠가지고. 전설 포켓몬도 초록색으로 뜨거든. 약간 심쿵했는데, 글라이온이라고 하는, 깜짝아, 친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전설의 포켓몬인지 알았죠? 빨리 나오네요. 이게 약간 걷는 횟수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신속으로 걷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꽤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이동하는 블럭이라서. 글라이온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기대했던 포켓몬은 아니네. 글라이온은 원래 레벨업 진한데, 아 그거 상관없이에요. 뭐 알에서 이상의 꽃이 나올 수도 있고 리자몽이 나올 수도 있어. 정말 랜덤 알이라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더라고요. 알은 여기서 알은 그렇게 되더라고. 랜덤 알이라 그런지 지급한 알도 만약에 루기아로 하게 되면 루기아 알이 하고 막 그럴 거야. 글라이거 진화형이에요? 신기하구만. 바다 신전이 안 보인다. 바다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다한테 선택받은 사나이. 나 진짜 바다한테 선택받았다, 진짜. 들어봐.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여기 하늘이야? 아, 여기 바다인데? 나 아직 바다야. 됐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밤이면 가이오가 또는 루기아거든요? 가이오가 또는 루기아인데, 일단은 가이오가는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루기아를 찾아야 되는데? 또 어디로 날아갔니, 루기아야? 나 이번 포켓몬 모드는 전설의 포켓몬이 잘 뜨는데, 내가 못 찾겠다. 이상할 정도로 내가 못 찾겠다. 이상할 정도로 내가 못 찾겠어, 내가.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번에 너무 늦게 나와졌나? 디보션 맞는데? 디보션이면 이 시간대에 가이오가랑 그건데. 아니면 새벽 시간대라 또 라티오스일 수도 있기도 해. 또 어디로 날아갔어? 이번에도 못 찾겠는데? 빠르게 안 가면 놓쳐. 빠르게 안 가면 바다에는 없는 것 같죠? 시야를 최대로. 오, 야, 야, 나내눈 거의 뭐야? 깜짝아. 뒤에라고? 뒤에? 어디? 뒤에라고 얘기하시는데?
없어, 없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얘네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나오면 근처에 잠깐 대기하고 있어! 나도 하늘인 것 같은데, 그니까 물속엔 진짜 없거든? 하늘인 것 같은데, 이미 날아간 것 같아. 하늘인 것 같은데, 이미 날아간 것 같아. 하늘인 것 같은데, 이미 날아간 것 같아요. 아래서 그 움직이던 파란색 물체는 샤크니아라고 하는 몬스터였습니다. 포켓몬이었어요. 아니, 사람 기대되게 떴다고만 말하고 나오지 않으면 되게 애매하잖아. 떴으면 보여줘야지. 일단 나갔다 들어올게요. 나갔다 들어와야 전체 포켓몬이 또 뜨는 것 같으니까. 바다가 운명이긴 하네요. 바다가 비교적 좀 많이 떠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바다에서만 많이 떠. 오늘만 해도 벌써 두 마리의 전설의 포켓몬을 놓쳤다. 오늘만 해도 전설의 포켓몬을 두 마리나 놓쳤어요. 두 번째였어. 두 마리째 전설의 포켓몬을 놓쳤는데. 아니, 얘네들이 뭔가 속도가 바뀌었나? 루기아 할 때는 진짜 그냥 있었거든? 나 오늘 진짜 딱 뜨자마자 진짜 주변 봤어. 있었는데, 오늘 이번 포켓몬 모드가 유별나게 전설의 포켓몬이 떴다고 하면 아예 못볼 정도로 어딘지 모르겠네. 유별날 정도로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 전혀 모를 정도로 애들이 어딘지 모르겠어. 유별날 정도로 애들이 모르겠네. 아, 잠 좌표 잘못 가는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로 가야 된다. 이상할 정도로 애들이 안 보이네. 일단 계속 갑시다. 저는 현재 전설의 포켓몬을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전설의 포켓몬이 아니라 그 팽태자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팽태자랑 애들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바다 신전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스터볼이 나오면 아마 불명이 그또 나올 거예요. 마스터볼 얻으면 전설의 포켓몬을 또 얻을 수 있을 거야. 바다에서 그 한두 시간 죽치고 있으면 불명이 나올 거예요. 막. 야, 너 민영처럼 생겼다. 멀리서만 보면. 어, 또 비치면 수익군이야. 수익군. 왜 이러는데? 비치면 수익군이거든요. 비치가 여기잖아. 비치가 여긴데. 어, 얘 거북왕 있는데. 아이, 거북왕. 비장군 잡아서 거북왕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비치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비치야. 여기 비치가 아니라 저쪽 비치인가? 이쪽. 이쪽도 비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못 도망갈 거야. 이번에는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너무 근처라서. 저기? 저기라고? 반대편? 어디? 뒤에? 내가 보기에는 있었던 것 같아. 거북왕 쪽에. 어, 여기 있다. 찾았다. 땡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익쿤은 근데 잡아본 적이 있긴 있는데, 일단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야, 근데 진짜 바다가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아니, 자꾸 이러면 나 바다에서 한 5시간 있어. 바다 전설의 포켓몬 다 잡는다, 이러면. 뭔가 바다가 있긴 있나 봐, 루기아 때부터. 어, 세네. 라티오스를 좀 때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마폭스를 좀 때려볼게요. 와, 상대 타입이라 태클. 이게 잠만보가 의외로 좀 세거든요. 잠만보 자체가 약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세요. 잠만보 자체가. 싸워보겠습니다, 잠만보. 이겨보자. 빨간색으로만 깎으면 볼을 던질게요. 많이 깎으려고 안 하고 한두 대만 더 때리면 빨간색 될것 같은데. 지금 때릴 수 있는 게 팽태자밖에 없는데? 내가 팽태자 기술을 몰라. 태클로 때려야 돼. 라티오스로 때리기엔 조금 불안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라티오스로 때리기엔 조금 불안하니까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포켓을 한대더 때려도 될것 같거든? 한대더 때리겠습니다. 오케이, 굿. 자, 여기서 볼 던지. 한대더 때려도 될것 같긴 한데, 한대더 때리진 않을게요.
얘네 근데 왜 볼에 안 담기냐? 몬토바나 던져보자. 볼에 어 들어갔다 이제. 아까 오류였나 보다. 오 근데 저항이 좀 거센데? 나름 아 또 렉 아니야 렉 걸리면 잡혔어 항상 둘 셋 아 둘 렉 걸리면 오히려 잡힐 가능성이 있어. 아 나왔어. 몬토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 상자 안에 몇 개가 더 있긴 있어. 볼이 15개 정도 있거든? 상자 안에? 아 다 쓰러졌대. 나 근데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상태면. 일단은 싸워보자. 상자 안에 볼이 더 있긴 있거든? 어? 설치했더니 돌아왔다. 이게 답이었나? 아 어쩔 수가 없나? 루어볼이랑 킥볼이랑 으아! 안 죽긴 안 죽었어. 피는 완전 실패고. 리피티볼이 난 뭔지 잘 몰라요. 뭔가 전기 관련 볼인가? 사실상 제가 리피티볼을 잘 몰라요. 이게 아까 그 보스 잡고 나온 건데 운명 이거 운명인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럭셔리 볼 여기서 주구장창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잠만보 잠만보는 좋은 게 맞다가 잠자면 돼요. 그럼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몬서 볼 볼이 자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로 가는 것 같아. 볼 몬터 볼. 그러니까 증발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잘 모르겠어. 증발 안 하겠지? 어? 세 번? 아! 세 번은 들렸는데 거의 처음으로 보였는데 이때까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였는데 여기서 가방에서 자 슈퍼볼 너랑 어울린다 슈퍼볼. 아닌가 보네.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울트라볼 하나 둘 셋 넷 억 잡았다! 와!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어 왜 어디야? 여기 나가 들어올게요. 아 잡긴 잡네.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볼 다 쓰고 잡았다. 볼 다 쓰고 잡았어 씨. 진짜 볼 다 쓰고 잡았네. 와 대박이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맞긴 나쁘지 않은. 잡았으니까 일단 얘기하는 얘긴데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볼 다 모아서 이 마 다 모았어. 볼을 지금 썼잖아. 몇 개 썼잖아. 몇 개 썼다기보다 거의 다 썼는데 거의 다 썼잖아. 근데 이 볼을 어차피 다 모았어도 수익쿨이 나왔으면 수익쿨을 썼을 거야.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변명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 위로하는 거 아니라 어? 이게 맞아. 이게 잘 된 거야. 그리고 여기 센터도 없었네. 여기 상점이 없었네. 내가 착각했네. 상점이 없었네. 잡았다. 다행이다. 라티오스도 마지막 볼로 잡았었어요. 어? 그러네. 어떻게 보니까. 야 그거 어딨냐? 여깄다. 라티오스 그런가 마지막 볼을 잡았네? 스위쿤. 스위쿤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위쿤을 잡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쿤의 장점이 뭐냐면 자, 얘를 타고 되게 빠르거든요? 물에서도 헤엄칠 수 있어요, 스위쿤은. 하지만 내가 헤엄치는 것보다 느린 것 같네? 그러면 안녕. 그리고 스위쿤은 걸어다니는 게 되게 좋아. 여기 말고 그냥 걸어다닐 때도 되게 좋은 포켓몬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좌표를 약간 늘리는 아니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어디야? 이쪽? 이쪽도 아닌데? 이쪽 이쪽이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옵! 권한이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야 나 볼 없어! 볼 없다고! 볼 없어! 그리고 어딨어! 루기아 또는 가이오가인데 여깄다 가이오가다. 볼 없다고! 볼 없어! 볼이 없어! 이 바보야 내가 볼이 없다고!
돌이 이거밖에 없어, 바보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가이오가는 내가 몬스터볼로 잡아본 기억이 있어. 가이오가는 가능하다. 내가 몬스터볼로 잡아본 포켓몬이야. 여기서 아, 스위콤 회복이 안 됐네? 잠만 보고 잠깐 바꾸고. 아, 대글리드로 바꿔서. 데미지가 제대로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아, 복시로 이거 쓰고, 아이스빔? 아, 어떻게 해봐. 이거 스위쿤으로 좀 때려봐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일단 포기를 하고. 어? 가이오가 팽태자를 못 때려? 가끔 상성상 어, 일단 아니구나. 못 때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제 도망치고 해봐. 일단 여러분, 제가 보기엔 나갔다 들어오셔야 돼요. 전설의 포켓몬 떴으면 서버를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냥 뜨는 것 같거든요? 하이드로 펌프 급소에 맞았다는데? 근데 데미지가 이게 별로야? 어... 하이드로 펌프로... 데미지를... 한 번만 더. 오케이, 여거 이 정도 깎고 팽태자 내보내서 여기서 이거 이거면 빨간색까지 만들 수 있어. 마폭시로 한 번 더. 이거 한 대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 안 때려줘. 잠만보로 한 대만 태클. 야, 얘 왜 얼마나 센 얘야. 아, 근데 이 정도 피로, 아, 이 정도 피로 볼 던지기 너무 아까운데. 이 정도 피면 볼을 던지기 말이 안 돼. 나 여기서 전설 묶으면 네 번 떴어요? 와, 미쳤다. 여기서만 전설의 문구가 4개 떴다네. 나 진짜 바다에 뭔가 있나보다. 나는 자, 볼 하나 남았어요. 정말 하나 남은 거에 대한 뭔가 있을지, 정말 하나 남았는 거에 대한 뭔가 있을지. 아, 일단 안 잡혔어. 일단 도망치자. 일단 지금 볼이 없는 상태라서 여기 있다 보면 다른 포켓몬이 오지 않을까? 얘랑 일단 같이 있다가, 같이 있다가 팽태자랑, 어, 내가 지금 사과 3개랑 여기 설치 안 돼? 내가 지금 각을 보고 있거든요. 각을 잠깐만, 각 좀 잴게요. 각을 보고 있는데 트레이드하는 애가 있네. 오렛이랑 발생. 일단 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도 봐주세요. 저 잠깐 여기 머리 신경 좀 씀. 파이송이가 23이고 모부기가 11이야 팽태자 32거든? 그러면 30 정도만 찍어서, 30 찍기가 어렵지 않잖아. 사탕을 먹이자. 사탕이 지금 13개 정도 있는 거거든요? 자, 기다려봐요. 그러면 일단 팽태자는 1원만 더 시키고. 아, 미쳐버리겠네. 야, 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뭐 땅굴 파기 배웠나봐. 오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삶을 포기하지 마!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아니야! 너 왜 갑자기 땅굴 파겠어!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랑 같이 가기 싫어? 너 이러지 마. 그렇게 나오면 나 좀 곤란하다, 진짜. 해봐. 진주봉을 얘가 때려잡아. 때려잡아서 여기서 차라리 마스터볼을 받고. 너, 내가 좀만 기다려. 내가 마스터볼로 잡아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진짜. 내가 마스터볼로 잡아줄게, 마스터볼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헤엄치고 있어. 내가 잡아줄게. 아니,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그 세 번째 지나갈 때 다 모든 포켓몬이 똑같은 레벨 때 지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30일 올라오던데. 30일 어떤 얘가 30일 때 지나해? 아, 나 이거 그거 걸렸다. 혼란. 아까 30일 계속 올라오던데. 일단은 막내 잡고. 스타팅 거의 비슷해? 아, 그래?
아, 여기 왜 가재장굴이 안 되지? 야도란이나? 오! 포켓몬은 무조건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증발 하나 보다. 아니, 잠만보 때도 그때 없어졌, 이에티한테 없어졌을 때, 그거 옆에 있던 누구한테 맞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는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랬다 그런 건데, 별가사리한테 졌을 일은 없잖아. 별가사리한테 졌을 일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약간 뜨면 시간지나면 없어지나 봐. 그, 가이오가가 별가사리한테 질 리는 없으니까. 으아! 나돈 많은데! 이거 볼 엄청 살수 있는데! 내가 이 바다 다시 온다. 내가 상점 갔다가 이 바다 다시 온다. 좀만 기다려라. 가자, 비행기. 내가 이 상점 갔다, 너 좀만 기다려라. 파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없던 것도 있어, 없던 것도 있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없던 것도 있어, 없던 것도. 없던 것도 있어, 없던 것도. 물론 있던 게 없어져서 문제긴 한데, 있던 게 없어서 문제긴 한데, 없던 것도 있어. 스피드 볼, 프렌드 볼, 넥스트 볼, 타이마 볼. 여기까지인가? 타이머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맞다면. 다크볼도 없었고. 하이퍼볼을 쓸어 담고 싶은데. 다섯 개만 일단 사고. 나머지 일단 모운터볼을 사자. 아, 맞다. 수익근 잡았잖아. 아, 맞아. 여러분, 수익근 잡았어요. 수익근 잡으면 이상한 사탕 하나 줘, 이상한 사탕 10개 줘야 돼. 전설의 포켓 포엑시 이상한 사탕 주기로 되어 있어. 10개. 깜빡했다. 오케이. 10개 추가요. 전설의 포켓몬 잡을 시 10개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해. 이미 가이오가 없어졌는데. 그럼 뭐해. 지금 생각나면 뭐 하냐고. 가이오가 있을 때 생각났어야지. 맞지? 그냥, 잠깐만. 보스 포켓몬 잡아야 되고, 조르아크도 잡아야 되고, 일단 조르아크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볼 하나를 납치해놓고, 라티오스를 꺼내서 빠르게 사냥. 와, 114! 와! 야, 114 너무 심하지 않냐? 와, 114. 야, 솔직히 114면 내 애들로도 못 잡겠다. 전설의 포켓몬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냥 애들로, 그냥 못 잡나? 파이팅 내보내면 안 되는데? 잠깐만, 뭐. 와, 못 잡겠다, 못 잡겠어. 잠자기, 안 되고. 마폭시랑 개굴린자로 안될것 같은데? 아무리 세도, 되겠다. 되네요. 그래서, 개굴린자로 바꿔서, 한 대만 때리면 돼. 그렇지. 뭐, 엄청난 걸다 떨궜네, 지금. 레벨업을 많이 했네요. 비교적 볼트 체인지, 뽐내기, 분발 이거 다 팔면 비싸거든? 볼트 체인지는 전기 포켓몬을 쓰기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겨 이기고 7개나 줬네. 7개나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원래 퍼실 저것도 되게 좋은 건데 제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서 아 사탕수수 버리면 안 되는데? 아 아, 지금 싸운 거지만 뒤에 쟤 잡아야 돼. 최대가 원래 레벨 100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없어졌다. 여기는 원래 포켓몬 레벨 100이 만렙인데 보스 포켓몬만 좀 달라요. 뭔가 내가 아는 거랑 색깔이 조금 연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어둠 대신 근데 이렇지라고 안돼 있네. 칼등치기, 그러니까 칼등치기를 배우면 적어도 걔가 좀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 오션?
오션? 오션에서 뜨는 애가 있어? 아! 라티아스, 라티오스! 얘네 오션에서 뜬대! 저기 날아가는 거! 라티아스야! 15 32대 지나는 됐지? 잠깐만요. 얘가 조금만 저공비행을 해주면 모부기를 나와 빨리. 아 잠깐만, 그래도 30밖에 못 찍잖아. 레벨업 좀 해야 돼. 아,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아, 들어가요.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아 맞다. 어차피 겜모 전설의 포켓몬은 겜모인 거 아시죠? 겜모로 싸움 걸게요. 그래, 야, 솔직히 라티오스가 이거 뭐냐 그걸로 잡았는데 모니터볼로 잡았는데 뭐야, 죽을 뻔. 라티아스도 모니터볼로 잡을 수 있어. 아직 모른다. 자, 이걸로 때려줘. 와, 약간 비슷한 거라 그런가? 되게 오, 뭐야, 명치 맞았니? 이렇게 되면 도망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깎아야지 몰라. 비슷비슷하거나 그렇게 깎아야 돼서. 자, 한 대 훅 깎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두 대. 여기서 개굴린자로 이거. 이게 적당히 깎을 수 있는 한 대 더. 오케이, 여기서 모터블 갑니다. 30개를 다 쓰든 31개를 다 쓰든 간에 잡으면 개득입니다. 잡기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돼. 아, 나 지금 깻모라서 이거 볼이 안 깎이거든. 자, 이 깻모 풀게요. 깻모라서 볼이 안 깎였어. 어? 잡나? 아, 안 잡혔네. 자, 빨리 지나해! 빨리 지나해야 된다고! 지금 어디로 갔지? 앞도 안 보여! 어디로 갔어? 저기 가고 있어! 가고 있다고! 우리 빨리 가야 돼!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야, 잠깐만! 범위에서 벗어났거든? 아니야, 가면 있을 거야. 가면 있어야 돼. 가면! 있다! 있어! 12개! 12개면 30이거든요? 30인데 아 오늘 나 진짜 머리 깨질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 오늘.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그때 가이오가 때 그렇게 막 빠르게 없어지진 않았거든. 제발 너 나랑 좀 싸우자 제발. 아, 레벨 이번에 30짜리야 근데? 이 와중에? 얘가 여기 날라오잖아 계속. 내가 좀 미리 가 있는 느낌으로 하는 거야. 여기 싸움이 안 걸려 얘. 망코치랑 싸우자. 망코치. 아, 뭐 볼이 흩어진 건가? 싸웠다. 아, 근데 개굴린자로 죽여야 돼 지금. 빨리. 오케이, 나 얻었고. 웨얼. 저거지. 아, 제발요. 레벨업 못했어 지금. 레벨업 안 됐어. 제발. 아, 왜 싸움이 안 걸려. 야, 쟤 날면서 은근히 반향 변경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본데? 이제 보니까. 아, 싸움이 안 걸려. 아직 여기 있어.
분명히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방향 바꾼 것 같은데. 여기 여기 트레이너 많다, 트레이너 많다. 아저씨 저랑 싸워요. 저랑 싸워요 아저씨. 저랑 싸워요 제발요. 제발요 잠깐만요. 있어?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없어짐? 야 없어질 것 같은 각 아닌데? 아닌데? 아 없어졌나 본데 이거?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거든요? 이건 꽤 지났어. 이건 꽤 지났어. 반대? 있었다고? 뒤에 뒤에? 있었어 있었어? 없어 없어 없어. 으아 이놈의 볼먹방들. 바다가 운명이라면 또 뜰 거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바다가 운명이라면 일단 오늘의 마스터볼 하나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마스터볼을 솔직히 써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설의 포켓몬이 바다에서 떠서 마스터볼을 잡든 뭐를 잡든 간에 잡을 때까지만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다가 삘입니다. 가이오가도 놓치고 라티아스도 놓치고. 아까 밤에 날아갔다고 치면 뭐 어떻게 치면 걔 누구냐 루기아일 수도 있는데 난 루기아는 믿어. 루기아는 아마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왔을 거야. 그게 루기아였다면 잡아주세요 하고 왔을 거야 분명히. 얘 또 있네. 엄청 작은 사이즈로 방금 얘 오 이게 귀엽게 손을 인사하는 것 같은데. 너 방금 안녕했지 야도란 했잖아. 내가 다 봤어. 거 좀 쉬지 말고 너 방금 안녕했잖아. 봤는데 어 손 흔드는데 이게 자꾸 쉽게 만드네. 아니야 그래도 안 잡을 거야. 상점 나왔다. 아저씨 저 라티아스 봤는데. 아 아줌마. 아 아줌마 장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이퍼볼 파셔야죠. 장난하십니까? 자 맥스업. 와 이 맥스업 뭔데 이렇게 비싸? 파워밴드 팔고 이상한 사탕은 가지고 있고 용이 열 용화 열매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파라 불에도 악몽 꽤 나쁘지 않은 기술로 알고 있는데 그 상자 안에 기술이 몇 개 더 있나 보다. 일단 분발 뽐내기 볼트 체인지 꽤 좋은 기술로 알고 있는데 나 파이어 펀치 있네. 몰랐다. 잠만보한테 이거 지우고 파이어펀치가 있었구나. 여기에 스틸메일 하나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일단 팔아볼까? 혹시 모르니까 볼드 넣어놓고. 우와! 우와! 미쳤다! 리버면 근처에 크는데 이거 이 시간대 뭐야 아그놈이야. 그냥 밤이라서 그냥 아그놈이거든요? 리버면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가 그냥 리버.. 여기 그냥 넘어가면 그냥 바다인데? 리버면 여기 있어야지. 보여요 여러분? 나만 못 보는 건가? 와.. 미치겠네. 나만 안 보이나? 뒤에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 엄청 작다. 엄청 작아. 잡았다. 와, 여러분 얘만 얘를 잡읍시다. 차라리 얘를 잡고 야 싸운 걸면 안 되는데.
자, 기다려봐. 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아그놈은 레벨대가 좀 낮아요. 잠깐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아줌마 해보실게요. 야, 일단 모터볼 150개로 너를 시도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널 잡아보겠어. 어디 갔어? 도망치지 마라. 어, 여기, 얘, 근데 얘가 레벨이 낮아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레벨이 낮아. 아, 레벨이 낮아서 좀 불안한데? 칼등치기로 채워보자. 칼등치기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도망쳐보고, 레벨이 좀 너무 낮거든? 솔직히? 되게 애매해졌어. 레벨이 낮아가지고. 적절한 애들이 있나? 일단 전설은 넣어놓을게요. 전설 애들은 답이 없이 될 것 같아가지고. 44짜리. 이자몽으로. 아 뭐야, 피가 없네. 야, 바다가 아니라 리버에서 뜬다는 건 정말 대박이었다. 자, 갑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파이어 기술. 오케이, 한 대 더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와, 잔다 얘. 얘 잔만본데? 그 급인데? 포켓몬을 지금 자는 사이에 대거기를 바꿔요. 그리고 칼등치기를 쳐요. 와, 나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세블레드 있다. 아니네, 세블레드 아니네. 오케이, 여기서 이걸로 한 대 더 쳐. 아, 죽여버렸네. 도망쳐야 돼. 도망치고 다시 포켓몬 힐. 지금 겁나 많아요. 저도 몰라요, 몇 개 있는지. 저도 몇 개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아요. 다시 한번. 아까 이거였죠? 한 대 더. 한 대 더. 여기서 명치 뜨잖아? 그럼 진짜 답이 없어. 대검기 바꾸고. 칼날, 아, 또 일어났어. 칼등치기 치고. 이따가 이거 모호톱을 다 던진 다음에 타임업을 던져봐야겠다, 씨. 어, 때렸다. 자, 볼, 모호톱을. 아, 근데 너무 시간 하는 거 좀 애방인 것 같아서, 그냥, 한 100개 남을 때까지만 던져볼게요. 100개 남을 때까지도 좀 그럴 수도 있어. 얘가 그거 써버리면, 바둥바둥 써버릴 수도 있어서. 야, 근데 모온토블로 잡혀주면, 솔직히 모온토블은 나도 무리가 있다고 봐. 다크볼. 밤에, 얘 밤에 했잖아. 다크볼이 근데 어둠 타입인가? 밤이랑 관련 없이. 얘 아직 더 잘 수 있거든? 얘 근데 이상하게 안 자고 있어. 얘 불명이 더 잘 수 있는데. 잤다. 아이스 펀치! 아이스 펀치! 뭔가 죽을 것 같아. 잠깐만, 다시 하자. 뭔가 죽을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싸했어. 이거 뭐야, 이거 뽑네. 아, 이거 못 팔았구나. 왔어? 가자. 명치 뜸? 님들 명치 뜸? 라플라스가 세 마리 있다. 아! 실화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실화냐? 리자몽 실화냐? 아! 리자몽 아! 지금 새벽 2시 반이야! 새벽 2시 반이라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되니까 한 마리 더 본다. 한 마리 더 봐야 돼. 하이퍼볼이랑 힐볼 생겼네요. 하이퍼 울트 이거. 하이퍼볼 생겼네. 팔고요. 아줌마 반품은 안 돼.
팔고요. 아까 전에 그거 왜 비쌌던 거지? 볼트 체인지 비싸다. 볼트 체인지 팔아? 전기 포켓몬 키우지도 않고 있어 지금. 나 모온톱을 많거든? 나 포켓몬 납치봉 된다 이제. 이거 그냥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모온톱을 하나씩 던져볼 거. 잡히면 내 거임. 좀 이뻐 보인다 하면, 어 얘 미로틱인가? 어 미로틱이다! 어 미로틱도 보기 힘든 포켓몬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론? 어 납치했어 근데! 미로틱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보기 쉽지 않은 포켓몬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가 내리는 건 용서할 수 없으니 비를 끄고요. 그래서 미로틱 잡아달라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보자. 이렇게 생긴 포켓몬이거든요. 오, 탈 수 있네? 오, 모델링 잘 됐다. 보시고. 한번 타고 바다를 헤엄쳐볼까? 오, 대박 이뻐. 뭐야, 너 물속에서 못 타, 설마? 탈 수 있지? 아, 깜짝아. 오, 얘 타니까 뭔가 시야가 밝아진 느낌? 그래서 눈 아프다. 환해져가지고 눈 아파. 이렇게, 이렇게. 오, 우연치 않게 미로틱이란 포켓몬을 잡았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0.519%라고? 뜰 확률이? 디보션에서? 이야, 확률의 사나이. 근데 포켓몬 모드에서만 적용됨. 이런 게 웬만한 곳에서 다 적용돼야 되는데 포켓몬 모드에서만 적용됨. 좀 그게 단점. 솔직히 로또 샀으면 로또 당첨 몇 번 됐을 것 같은데 안 됨. 포켓몬 모드에서밖에 안 쓰임. 어! 떴다! 으아! 떴다! 아, 떴다, 떴다! 너 어디 떴냐, 또. 저기있다, 루기아다! 타봤다! 오늘 바다에서 뜨는 전설의 포켓몬 타봤다, 타봤어! 그래, 네가 마지막에 나한테 보답해줄 줄 알았어. 그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가자. 야, 내가 너를 마스터볼로 잡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다. 다 봤다, 다 봤다. 와, 다 봤다. 오늘 진짜 다 봤네요. 바다에서 더 이상 바다에 올 필요가 없겠어요. 오늘 정말 바다에서 뜨는 전설의 포켓몬이라는 건 다 봤거든요. 더 이상 진짜 올 필요가 없겠어. 놓친 포켓몬도 있어서 전부 다 잡진 못했지만 진짜 대박이었다. 배신을 안 하는구나. 루기아는 언제나 정답인가봐. 배신을 안 하는 루기아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3일차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뜨는 포켓몬을 다 따봤어요. 다 보기라도 봤어요. 가이아오가도 봤고 라티아스도 봤고 라티오스 가지고 있고 스위쿤은 비치지만 보통 바다 근처 비치기 때문에 스위쿤도 봤고 아그돔이나 유크시나 걔네들은 리버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가 아니어도 바다 지형이 아니어도 볼 수 있거든요. 아그돔은 그냥 우연찮게 봤다고 치고 루기아까지 봐서 정말 바다에서 뜨는 전설의 포켓몬 모드 다 봤습니다. 오늘의 포켓몬 모드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3일차를 진행을 하고 더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전설의 포켓몬을 이렇게 많이 봐버렸는데 더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미션이 또 괜찮은 미션이 있다면 4일차를 진행을 하고 아니면 끊었다가 정말 나중에 또 새롭게 진행을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고 한 일주일 이내로 댓글을 써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포켓몬 모드는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